자, 오늘은 통영 맛기찬 딸기 농장에 왔습니다. 유후! 그러나 딸기님이 제철이 다 끝났어요. 끝났죠. 아, 도대체 딸기 없는 딸기 농장에 왜 온 겁니까? 왜? 이렇게 말을 하면 딸기 농장의 변신? 딸기 농장의 변신. 네.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요, 딸기 농장 같지 않고 무슨 저기 식물원, 수목원 뭐 이런 느낌이 좀 나긴 합니다. 식물원, 수목원 같죠? 네네네네. 그게 오늘 보여드릴 한국형 6차 산업화의 포인트입니다. 맛기찬 딸기 농장에 들어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오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딸기 농장이라기보다는 유료로 돈 내고 들어오는 식물원과 같다. 어떻습니까? 아, 정확히 보셨는데? 네? 돈 내야죠, 이 정도면. 그죠? 정말로 유료로 돈 내고 들어와서 구경할 수 있는 식물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기 오늘은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박사님께서 안 계셔도 충분히 지금 충분히 이 자체로 6차 산업의 모든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충분히. 딸기 농장에서 유료 식물원 느낌이 난다. 이게 바로 한국형 6차 산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가시죠. 네. 너무 잘하셨어. 너무 잘하셨어. 네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박사님께서. 아, 제가요? 네네네네. 통영 마켓찬 농장은요, 기존 상식의 일반적인 딸기 농장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딸기 농사만 지어서 딸기를 생산하고 딸기 잼을 만들어서 2차 가공을 하고 딸기 체험 정도로 하는 거라면 이곳은 수목원 같은 느낌의, 어떻게 보면 수목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여기 콘서트장 같아요. 작은 이제 음악회장, 콘서트장, 이제 이러한 이제 온리원 요소를 넣음으로 인해서 딸기와 이런 콜라보를 통해서 조금 더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거의 한국형 6차 산업화겠죠. 네. 통영 맛기찬 딸기 농장은 앞에 두 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힐링. 통영 힐링 맛기찬 딸기 농장. 뭐 힐링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야기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 맛기찬 딸기 농장의 주인공들을 좀 모셔볼게요. 네, 이미 앉아 계시지만 새삼스럽게 인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농장주 고 희석입니다. 네, 맛기찬 대표 김향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셨어요? 우리 박사님과 두 분과의 인연. 한 5년 정도 이렇게 계속 농사만 짓다가, 네. 이제 2015년 정도부터서 이제 SNS도 네네. 알게 되고 또 교육도 네네. 받다 보니 네네. 뭐 차츰 이제 한두 분 이제 강사님들을 네네. 조금씩 알게 되었는데요. 네네. 17년도에서 18년도에 저희가 이제 교육농장을 선정받고 컨설팅 분을 모셔가지고 제가 자문을 좀 구해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6차 산업에 대한 강의를 모셨어요. 네네네. 근데 강의를 듣고 너무 제가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6차 산업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은 이게 바로 제가 꿈꾸는 그런 강의였고 또 박사님을 모시고 제가 컨설팅을 받으면 저희 농장이 확 살아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농장에 컨설팅 좀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네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박사님께서 아마 다른 지정된 컨설팅 분이 계시면은 그분이 받아야지 제가 함부로 그 자리에 이제 해두르고 싶어도 네네. 예,
안 됩니다. 이렇게 네네.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아, 그래서. 비싼 남자예요? 네. 그래서 도대체. 네. 아, 네. 정말 진짜 대단하시네.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또 배워야지. 늘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오늘 같이 저희 농장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지금. 촬영도 해주시고.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네. 결론은 박사님께서 끝까지 컨설팅을 못 해주신 거네. 그렇죠. 네. 그죠. 네. 알아서 잘해. 결론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이야. 왜냐하면 저는 이제 속으로 올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박사님께서 당연히 컨설팅을 하시고 아주 성공적인 농가를 찾아오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야, 이렇게 간곡하게 네. 몇 번을 부탁드렸는데 못하신 이유가 뭘지. 사실은 이제 그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뭐냐면 농업 농촌 쪽에 저 말고도 또 다른 또 컨설턴트들이 활동을 네. 많이 하셔요. 근데 그렇죠. 어떤 부분이 이제 제가 표현으로는 길라잡이라 표현하는데 다른 분들이 이미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제 색깔이 들어가 버리면 농부님들이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그때도 이제 고사를 했던 부분들이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오늘 박사님이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박사님이 굉장히 달라 보여요. 왜냐하면 이런 방송을 통해서 내가 컨설팅한 내 성공사를 보여주고 싶잖아요. 네네. 만약에 내가 박사님이라면 네. 내가 컨설팅한 내 성공사를 보여주고 싶은데 다른 분이 컨설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6차 산업이 어떤 성공사를 이렇게 추천을 하셨다는 게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원래 크신데 더 커 보이시네요. 아유, 더 알려드려야죠. 왜냐면, 분명하게 이제 다른 농블레스들도 제가 찾아가겠지만, 이제 그분들의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분의 도움으로 해서 잘 크고 있는데, 그 관점 자체가 또 제가 말하는 한국 김차 산업화의 관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저는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딸기 농장 이름이 너무 이쁜 거예요. 맛기찬 딸기 농장.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어요. 기가 차다. 뜻이 뭔가.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옴. 기가 차다.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차. 얼마나 맛있으면. 맛기찬 딸기 농장. 막 먹으면 너무 맛있었고 말을 못하는 딸기란 얘기 아니에요. 딸기 자랑 좀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햇빛. 예. 햇빛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햇빛을 받아야 이게 작물이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이게 이제 생산물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첨가한다면 우리가 조미료 뭐 특수한 비법이라면 조미료 같은 그런 건데 그게 이제 미네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통영에는 이게 해풍이 좀 불어줍니다. 물론 여기는 바다가 안 보이는데 바다가 그리 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바다에 함유되어 있는 소금이 함유되어 있는 그 미네랄 그런 영향도 있고 저희들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미네랄을 통해서 나는 해산물 이제 미더덕이라든지 또는 그 오만디 예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설탕에 담아서 이렇게 조금 예 숙성을 시간 거쳐서 이제 연매살포를 걸어 가지고 아 그래요 예 연매살포를 하고 아니면은 간주할 때 조금 첨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요즘에는 좋은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특히 이제 미네랄이라든지 그런 아주 작은 극소수의 ppm 단위의 물질이지만은도 그게 맛을 좌우하는 거 우리가 먹으면은 좀 느끼하지 않고 좀 먹으면 담백하다 할까요? 그런 거 뭐 특별한 비법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 100% 99% 이렇게 다 충족되는데 그 중에 1% 안에 들어있는 성분 아주 그 저희들 또 영양제 같은 거 먹잖아요. 그처럼 아주 그게 소량이에요. 극소량인데 그게 맛을 좌우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저희들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걸 좀 관리하는 편이죠. 뭐 저희들보다 더 많이 활용하는 분도 있겠지만은도 우리 통영에서는 제 나름대로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재배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저희들 매니아들이 지금 뭐 아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결혼하고 예, 자기가 임신했을 때 와가지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엄마 따라 와서 먹어본 딸기 맛하고 지금하고 똑같다고 이제 이러는 이야기를 듣고 할 땐, 그때 진짜 너무 제가 네. 그래서 뭐 특별한 비법 아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네. 예, 맛이 기가 차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제니 많이 하고 있는 게 서량, 제일 지금 정착적으로 된 게 서량.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저희들 수출할 때 하던 품목이 매항. 이곳은요, 이게 보통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짓고 있는 서량이라는 품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일본에서 품종을 들여와서 우리가 로얄티를 지급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2005년에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딸기 하면 논산이 더 유명하잖아요.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 게 서량이에요. 그래서 이 서량이 너무 맛있어서 지금 전국 농가의 80%가 서량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대단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역수출해서 일본에 서량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로얄티를 받는. 맞습니다. 야, 대박. 이런 거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농업 경쟁력이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기술이 없을 때는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있는 로얄티 들고 왔다가 수많은 부분에서 지금 개발을 해서 당당하게 역수출을 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얼마 전에 베트남이나 예. 이쪽으로 아, 갔던 다 이 품종이거든요. 멋지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통영이니까 경남 농업 기술원 자랑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금실이죠? 예. 네. 금실이라는 부분은 이제 경남 농업 기술원에서 품종 이름이에요. 금실이요? 네네. 금실. 네, 그게 이제 2015년에 그러니까 경남 농업 기술원에서 개발을 해서 이렇게 진주 수곡이나 일부 이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뭐 제가 알기로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4% 정도 재배를 예. 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80%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량을 하는 별거 아니야? 라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 당당한 서량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딸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멋지네요.